월드 이 브리핑입니다. 먼저 태국입니다. 태국이 저가 중국산 제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온라인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연간 수량과 금액을 제한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대응 조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의심스러운 수입품에 대해 허가, 등록, 지불, 품질과 관련해 더욱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책을 촉구해온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인데요. 태국은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한 자국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에는 저가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요 인플레이션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둔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난 13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니아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더위와 과몸으로 보스니아의 옥수수 작물이 황폐화되면서 수확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업은 보스니아 연간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그중 옥수수는 2022년 기준 한 해 108만 2천 톤을 수확하는 가장 비중이 큰 작물인데요. 보스니아 비엘리나 지역 농작물의 경우 올해에만 40에서 6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부들은 섭씨 34도가 넘는 더위에 꽃가루가 생존할 수 없었다며 기후변화가 옥수수 수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는데요. 보스니아에는 관계시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할 여력이 없어 앞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미국입니다. 구글이 첫 인공지능 음성 비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13일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픽셀 9 시리즈와 함께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를 공개했는데요. 매년 10월에 신제품을 공개해왔던 구글이 두 달이나 앞당겨 공개하면서 다음 달 공개가 예정된 애플보다 먼저 AI 비서를 시장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애플도 새롭게 출시하는 아이폰 16에 음성 비서 시리를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마트폰 속 AI 시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이 브리핑이었습니다.